최영민 씨, 사기에 협박, 폭행,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이력이 화려하시네요. 검사님, 진짜 억울합니다. 저 정말 뻑치기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래요. CCTV 단 목격자는 없지만 피해자가 도난당한 카드를 쓰셨네요. 검사님, 정말 아닙니다. 전 그냥 카드 같은 지갑을 주워서. 정말입니다. 제가 그 지갑을 돌려줬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지갑 주인이 뻑치기 당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검사님, 정말 아닙니다. 제겐 부양해야 할 늙은 어머니도 계시고 아직 어린 딸도 하나 있습니다. 사정은 잘 알겠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나 자백이 있어야 하니까요. 물론 타인 카드를 사용한 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카드 사용 금액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검사님 성함이 맞아요. 우리 동명이인이네요. 선배. 오늘 점심은 해장국 어떠십니까? 어제 또 술 마셨구나. 네, 조금. 그럼 내가 샌드위치 쏠게. 선배. 해장에 샌드위치지. 선배 장난이죠? 아니 샌드위치 무슨... 검사님! 검사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증거가 부족했을 뿐인데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불구속 수사로 진행한다는 거지 재판은 받으셔야 합니다. 예, 예. 아, 그럼 다음부터 이렇게 담당 검사 따로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는 확실히 장발장이네요. 장발장? 통신카드로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처럼 빵 사다가 잡혔잖아요. 그게 뭔 소리야. 헉치기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리된 거. 그래? 감사합니다. 최현민 검사님. 자,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괜찮을까요? 괜찮아. 이번 일만 잘 되면 든든한 물주 하나 생기는 거야. 야, 그래도 상대가 현직 검사인데. 으쌰, 자꾸 토달래? 넌 그냥 망이나 봐. 선배,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꽤 마시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고. 잘 먹었습니다.
들어와요. 난 저 베이비 불렀을 때. 아니 2차 안 가시고? 네? 내가 오늘 왔죠? 어 그래 그래. 들어가십시오. 아우. 아우 너무 많이 마셨구나. 저기 어. 선생님 대리 부르셨죠? 아 예 빨리 오셨네요. 예. 검사 최영민 멋지네.